지난해서 첫 번째 농가 맛집 푸드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니까 좀 특별한 걸 먹어야겠죠? 지역 특산물인 무청 시래기를 이용해 만든 홍산마늘 시래기밥입니다. 맛있겠죠? 지금 그걸 먹으러 갑니다. 가시죠. 와이단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홍산마늘 시래기밥 하나 주세요. 여기 사장님이 직접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확실히 시래기 양이 많습니다. 푸짐하죠? 이렇게 밥을 다 퍼서 담아놓고 이제 뚝배기에 물을 부어 놓을게요. 야, 누룽지는 마지막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에 양념장을 넣고 쓱쓱 비벼볼게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갈비도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 육즙이 그냥 살아있네요. 밥에 올려서 크, 이렇게 하면 완전 꿀조합. 자, 이제 마지막은 누룽지입니다. 아, 누룽지가 역시 여행의 종착점은 밥심! 밥심입니다. 아, 진짜 맛있네. 홍산마늘 시래기밥 잘 먹었습니다.